자, 이번에 플레이해볼 시나리오는 텔레포테이션이라 해가지고, 자, 국가 간의 인류가, 인구들이 이동하는 시나리오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브라질에서 뉴질랜드로, 독일에서 그린란드로, 뭐 중국에서 마다가스카르로 이렇게 인구가 이동하기 때문에, 자, 섬을 못 먹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겠죠. 왜냐하면 섬의 인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감염이 좀 느리고 잘못하면 치료제가 그 사이에 다 개발되니까 좀 위험해요. 바이러스는 뭘로 하지? 빅팜 가자, 빅팜. 자, 시작은 중국부터 하고. 원래 섬쪽 빠르게 점령하려면 영국, 이집트가 좋긴 한데 그럼 게임을 더 빨리 끝내고자 자 중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이 이거 점령 하나는 끝내주거든요. 워낙 잘 퍼져가지고 중국으로 한번 해보고 자 살균 필터 무시해주고 자 포탈 이벤트가 이게 초반부터 이동하는 게 아니고 좀 이후에 발생합니다. 이동을 제가 뭐좀 이따 이벤트 뜨면 이제 보여드릴 텐데 지금까지는 아직 초반이라 안 뜨는 거고 좀만 기다리시면 나옵니다. 17포인트 섬좀 먹어야 되니까 극적 부위세군 라인 가지고 포탈 활성 이렇게 뜨죠? 보자 중국 인도 물투 찍어주고 불면증 도련변이 몇 찍을까 지금? 증상 빨리 오픈되게 자 한국 퍼졌고요 이렇게 위쪽 퍼지고 있고 자 러시아 쪽 먼저 퍼지기 때문에 추위 좀 찍어주시고 먼저 대기 2는 17포인트 바로 찍고 20포인트 자 증상 업글되고 있고요 걸렸고요 자 포탈 티켓을 사려는 이동 열풍 이게 이제 질병이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표제 개발. 이게 이동하는 건 우린데, 브라질에서 뉴질랜드? 와, 이러면 인구가 다 가죠, 브라질에서. 브라질 인구는 이거밖에 없고, 이제. 멕시코에서 카리브해로? 야, 카리브해 저 극혐인데. 카리브해 저게 점령이 좀안 되거든. 그린란드, 와. 아, 이번 거좀 에바네. 와, 이번 거좀 심하다, 이거. 뉴질랜드도 이게 갔고, 너무 잘 퍼졌네. 프랑스에서 마다가스카르? 또 갔다고? 뭔 놈의 이동을 이렇게 많이 하지, 이번에? 보통 이 정도까지 안 하거든요? 해봤자 뭐한 3개 그 정도인데 이거 뭐 이번에 와 엄청 많이 하네 자섬 쪽이 이거 빨리 퍼져야 됩니다만 자 섬이 안 퍼지고 있고요 캐나다 퍼졌고 좀 있으면 문 닫히거든 심각성 루트 타네 설사 이거 루트 준비하고 뉴질랜드 됐고 마다가스카르 됐나? 됐네 카리브해 안 됐지? 아 카리브해 안 됐네 큰일 났다 이거
빈곤 건조 열. 아이고 이거 카리브가 안 됐어. 일단 중앙아메리카 제가 지금 오케이 됐다. 모로코 됐네. 자 이러면 이제 괴사로 타야 돼요. 이제 타고 치사 올려주고 사망을 좀 시켜야 돼. 자 그래 포인트가 벌리니까 치사를 빨리 올려야 돼요. 지금 32포인트 치료가 별로 안되긴 했네. 119 다 됐고 멕시코 근데 왜 이렇게 안되지? 치료가? 아 치료가 아니고 전염이? 브라질도 안되고 있고. 아 인구가 맞다 별로 없지? 맞다 맞다 이동해가지고 인구가 없구나. 그걸 생각 못했네. 인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금 안되네. 잘 됐고 뭐 치료만 더 막아주고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. 오케이 멕시코만 되면 되니까. 카리브 끝났고 됐어. 이러면 클리어 됩니다. 깔끔하게 아주 쉽죠? 섬에 이동한다 하더라도 이제 뭐 극적부위세군 뭐 따로 이용해가지고 섬쪽만 노려주시면 마무리 됩니다. 이렇게 오케이 박살내고 짠 끝났습니다. 빅팜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제거했다. 별 두 개밖에 안 되네. 5만 점 별로 안 되네. 자 빨리 돌려보시면 중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인도 중동 쪽 저도 내려가죠. 자 그 다음에 비행기 퍼지고 선박 퍼지고 남미 퍼졌고 북미 퍼졌고 섬 쪽이 약간 늦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. 섬 쪽도 잘 됐고 아프리카가 약간 늦었는데 멕시코랑 그래도 잘 됐습니다. 자 그럼 이번 시나리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나리오에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